울산시 을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서 약간은 생소한 식물을 키우는 노영준 씨. 사시사철 푸른빛을 유지하는 이 식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건 팔손이고 이건 몬스테라라는 작물입니다. 이 용도는 꽃꽂이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꽃바구니를 꽂을 때 밑에 받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농장은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물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나무 조각들인데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이건 어떤 조각인가요? 요 은행 이빨 같이 생겼다고 은행 이빨 고래. 잘 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이야. 아니 이걸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농사 짓는 분이 만든 작품이라는 걸 못 믿는 분들을 위해 노영준 씨가 직접 콩나물로 갈고 닦아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짠!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15분 만에 작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거의 5년 밤낮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걸리던 게 또 일주일로 단축되고 그게 또 이래이래 하다 보니까 한 시간으로 단축되고 또 10분, 15분으로 단축되고 그렇게 된 거죠. 노영준 씨는 나무로 동물을 주로 만듭니다. 우리의 상징인 양도 보이고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야, 정말 실력이 대단하죠? 네. 이 노영준 씨가 이런 실력을 갖기까지는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깎고 만드는 걸 좋아했던 노영준 씨는 도시 생활을 접으며 농촌 생활과 함께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사는 정서도 느끼고 태생이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소를 먹이기나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면 상과 겨울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 뿌리를 보면은 어떤 동물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노영준 씨의 작업실에는 다양한 동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고래가 많습니다. 2005년 울산에서 국제포경위원회 총회가 열린 이후 울산을 알리기 위해 울산의 상징인 고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귀신고래라 그런 겁니다. 이 귀신고래 특징이 보면은 이 앞머리 부분이 또 뱀머리 비슷하게 생겼죠. 뱀머리 비슷하게 되고 주둥이 부분이 밑이 파재가 있고 따개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따개비라는 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 모양을 해놓은 겁니다. 이 고래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징들도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래 박사님이시네요. 네. 이게 내가 고래 처음 접할 때 보고 만들었던 책자입니다, 이게. 흰 고래. 이거는 북방 긴수용 고래. 작품 속에 그동안 노영준 씨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담아온 겁니다. 만들 때마다 책을 쳐다보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숙지가 된 상태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한참을 조각에 매진하던 노영준 씨, 갑자기 농장을 나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 지금 나무 주스러 가요. 고래 만들 소재 거리.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있잖아. 우와. 야, 좋은 나무를 발견하셨나 봐요. 아이고, 나무 좋다. 잘 나오겠다, 작품. 노영준 씨는 강가나 냇가에 버려진 폐목재들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땅에 사고야 질감이 좋습니다. 나무 무늬가 좀 검은 데는 검고 흰 데는 희고 이래서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항상 겨울가나 강가로 가서 나무를 구입하죠. 이 좋은 재료를 발견하면 그 즉시 작품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노영준 씨. 언제나처럼 폐목재 형태를 최대한 살려 작품을 만드는데요. 최근에는 노영준 씨의 작품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직접 판매도 합니다. 네, 제2의 직업이 된 거네요. 그럼요. 요즘은 나무로 다양한 조형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아, 여유가 있으면 집에 하나쯤은 나누고 싶네요. 맞아요.
소품 정도는 수입이 좀 괜찮습니다. 그 작가도 수입이 있어야 또 재창출을 할 거 아닙니까? 어렸을 적 꿈을 새로운 일로 재탄생시킨 노영준 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고래 조각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정말 그 고래 작품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울산이 고래 문화 관광 도시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작가로서 일조를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